일종의 스테이징인가? 우발적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뛰쳐나오면서 했나? 아니면 그냥 감정에 막 북받쳐갖고 뛰쳐나오다 했을 수도 있는 거고. 2016년 1월 15일 경남 김해의 어느 아파트 저녁 6시 50분이 되자 남성 이씨가 어둑어둑해진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주저함 없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아파트에 들어선 43살의 이씨. 그는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했고 이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씨의 25년지기 친구는 이씨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입니다. 아, 정말 황당했죠. 얼마 전에도 건강한 모습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차 사고로 죽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 씨는 사고보다 더 끔찍한 모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아파트 3층의 어느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이 씨.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이 씨의 주변에는 피가 낭자했습니다. 그리고 핏자국은 집 현관문을 넘어 복도에도 남아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 관계자입니다. 피해자는 빨랫줄에 묶여서 의자에 포박되어 있었고요. 칼에 찔려서 도망을 치다가 현관 입구에 엎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약 20여 회 칼에 찔려서 과다쇼크사로 사망했습니다. 이 씨는 누군가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이 씨의 양팔은 뒤로 돌려진 채 빨랫줄에 결박되어 있었고 의자에 앉은 채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 씨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상체와 의자 등받이를 빨랫줄로 칭칭 감아놓았고 양 발목도 결박한 채 의자 다리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눈은 압박 붕대로 가려져 있었고 입에는 접착 테이프가 붙어 있었던 상황. 이 씨는 그 상태로 앉아있다가 칼에 공격당했고 살기 위해 도망치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복부와 가슴 쪽을 4회 정도 찔렸고 등과 어깨 등을 10여 회나 찔렸습니다. 부검 결과 이 씨는 아파트에 들어가고 얼마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왼쪽 가슴이 칼에 찔렸을 때 심장과 폐를 관통했고 저혈성 쇼크로 사망했던 것입니다. 이 변고가 벌어지는 동안 누군가 알아채지 않았을까? 옆집 주민입니다. 사건 벌어지는 날에 저희 집 가족 다 집에 있었거든요. 집이 바로 붙어있어서 시끄러우면 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사건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안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옆집 주민은 이 집에서 사망한 이 씨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는 중년의 부모와 23살의 딸 한 명만 살고 있었던 상황. 그렇다면 이 씨는 왜 남의 집에서 그런 모습으로 사망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이 발생했던 저녁 그 집에서 긴 머리의 여성이 슬리퍼를 신은 채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후 근처 치안센터로 향하던 여성. 그러나 센터 문이 잠겨있자 10여 분 뒤 다시 아파트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이 씨가 사망한 집에 거주 중인 딸 채 씨였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네, 긴급전화 112입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네? 선생님, 사람을 죽였다고요? 네, 제가 죽였어요. 여기 이동 303호예요. 빨리 와주세요. 자신이 이 씨를 살해했다고 자수한 여성 채 씨. 살인을 한 그녀의 말투는 매우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이 도착해 경위를 묻자 갑자기 쭈그리고 앉아 몸을 떨며 괴로워했습니다. 채 씨는 자신을 스토킹하는 남자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잔혹한 살인범일까 아니면 피해자인 것일까. 진실을 밝혀야 할 사건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이도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6년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3살의 여성 채 씨가 43살의 남성 이 씨를 흉기로 20차례 찔러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채 씨는 이 씨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씨는 오랜 기간 동안 유도를 해온 유단자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고 이제 20살 초반의 여성 이런 신체적인 차이도 있지만 묶어놓고 눈 가리고 막 찌르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모습들이어서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스토킹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남자가 범인이고 네. 여자 가족들이
잔인하게 네. 살해당하는 그런 경우도 보통 묶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차별로 막 하는 형태인데 이건 반대. 여성분이 남성을 묶어갖고 20차례나 오버킬이 날 정도로 네. 한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묶었을까? 그러면 통지약물을 썼나? 약을 먹여놓고 묶어서 이렇게 하는 순이 있죠. 네. 근데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이건 도대체 어떤 일일까? 상당히 그 의문이 됐던 그런 사건이고 이게 부위가 앞쪽과 뒤쪽이 나눠져요. 네. 복부 가슴 4회, 등과 어깨 10여 회. 그러니까 등과 어깨가 훨씬 많아요. 네. 그거는 치명적 부위가 아니에요. 네. 등과 어깨 보세요. 네. 치명적 부위는 복부 가슴. 복부죠. 네. 어디부터 찔렀을까요? 이게 어떤 사건의 성격이냐? 복부부터 찌르면은 뒤쪽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뒤쪽으로 뭔가 일종의 복수, 안갚음, 파풀이 뭐 이런 걸 하고 치명적인 걸 했을 수 있는. 네. 그럼 이 사건의 성격을 알 수 있죠. 네. 이 채 씨라는 분이 살해 이후 자수를 합니다. 112에 이제 전화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치안센터 뭐 관련된 CCTV도 있었는데 이것도 자수를 위해서 갔다고 본인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그거 끝난 후에 자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시신도 있고 이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한 것인지 계획인지 우발인지 아니면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자수한다고 하면은 네. 거기서 전화해도 되잖아요. 현장에서요. 그렇죠. 네. 근데 굳이 치안센터. 사실 치안센터는 문이 잠겨 있습니다. 네. 지구대랑 다릅니다. 네. 치안센터는 주간에만 근무, 야간에는 근무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데 가서 문을 두들기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서 전화를 했어요.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일종의 스테이징인가? 왜? 거기서 자수를 하게 되면은 뭔가 상황 연결이 안 되니까 네. 우발적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뛰쳐나오면서 했나? 네.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감정에 막 북받쳐갖고 네. 도망 나오다 뛰쳐나오다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두 가지는 명확히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수하려고 했으면은 김보은 사건? 김진관? 예, 예, 예. 네. 예를 들면 그런 비슷한 진짜 죽이고 싶어.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내가 했어요. 탁 맥을 탁 놓고 네. 하는 이런 복수 뭐 이런 거에는 충분히 감정이 연결이 되죠. 네. 근데 이거는 조금 감정 연결보다는 좀 약간 좀 쿨링 피리어드 약간의 냉각기가 존재한다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심리 상태를 그리고 범죄 상황과 분명히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얼핏 보기에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묘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채 씨가 스토킹을 주장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쪽으로 수사를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 알려지자 사망한 이 씨 주변인들이 모두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무려 20살 차이가 나는 관계. 하지만 이 씨의 주변인들은 그가 채 씨를 좋아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씨의 25년 지기 친구는 이 씨가 한 번도 여자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얼마 전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절대 스토킹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번 정도 최 씨의 집 앞에 찾아갔지만 그게 스토킹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란 겁니다. 약 3개월 전인 2015년 10월 실제 이 씨는 최 씨의 집 앞에 찾아갔고 최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입니다. 초인종 계속 누른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죠. 술 취한 남자가 현관문 앞에 앉아있다더라고요. 너무 취해서 묻는 말을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상태였고요. 신고자한테 물어보니까 저 사람한테 계속 연락이 왔다. 집에는 처음 왔는데 너무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채 씨는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 씨의 부모님이 경찰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방식이 잘못돼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다. 괜찮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채 씨의 어머니는 그때 경찰을 돌려보낸 진짜 속뜻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뭔가 처벌을 하면 자신의 딸에게 더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40대 남성 이 씨는 20살 어린 채 씨를 채 씨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봉사활동 단체에서 채 씨 어머니를 처음 만나 미용실 단골이 된 이 씨. 그래서 채 씨도 이 씨를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삼촌이었기 때문에 채 씨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 씨 어머니입니다. 아니 그게 스토킹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문자가 오니까 제가 문자 좀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고집이 센 것 같더라고요. 제 말을 무시했어요. 처음엔 좋은 말로 타일러도 봤지만 이 씨가 무시하자 몇 번 화를 내기도 했다는 어머니. 하지만 이 씨는 연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번은 차를 타고 미용실 앞에 일부러 와서는 딸 채 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살해했다는 채 씨 측. 그러나 이 씨 가족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스토킹이 전혀 아닌데 너무 일방적으로 스토킹으로 본다며 억울해했습니다. 이 씨 가족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문자를 총 20통을 보냈는데 그걸 스토커라고. 누굴 따라다니거나 집착하는 모습을 전혀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실제 이 씨는 약 9개월간 채 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문자를 보낸 횟수는 21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1통 중 대부분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15년 5월 11일 밤 11시 30분. 비가 내리고 있어요. 미안해요. 문자 보내도 괜찮나요? 2015년 8월 8일 오후 2시 19분. 하이. 오늘 가게 일 하나? 2015년 11월 3일 밤 9시 3분. 안녕? 요즘 어떻게 지내나? 21통의 문자 중 이 씨의 일방적인 고백이 들어간 문자는 3통으로 보고 싶다, 사랑한다 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정말 이 씨가 심각하게 스토킹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최 씨가 과민하여 살인을 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네, 일단 감정 관련돼서는 좋아하는 것은 맞다라고. 근데 그렇게까지 죽은 사람이 예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한 건 아니다 해서 이 정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네. 판단은 좀 네. 어느 정도가 집요하다는 건가? 그거는 사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스토킹의 집요성이라고 할 때 네. 뭐 열 번 이상을 해야 집요하고 다섯 번이면 집요하지 않다. 네. 이거는 사실은 단순한 평가인 거고 네. 한두 번 문자를 보냈어도 스토킹 당하는 사람이 네. 그렇게 느끼면은 이거는 스토킹이라고 봐야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 자체가 굉장히 욕이나 뭐 집착적 용어를 안 썼다 하더라도 네. 피해자의 상황이나 받는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건 충분히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우리가 스토킹 관련법이 착화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네. 이거는 우리가 보통의 용어이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다. 네.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다. 이건 그건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지점이 그 지점 같아요. 스토킹이라는 것이 사실 감정과 관련된 불쾌함이나 불안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피해자의. 네, 피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량화하고 정량화해서 어쨌든 법은 정량화하거나 뭐가 좀 명확해야지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지점 걸린 것 때문에 양쪽의 입장이 지금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르다 하더라도 네. 숫자가 적고 용어가 네네네. 이제 공격적이지 않다고 해서 스토킹이 아닌 건 아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네. 이 씨의 문자에 채 씨도 저 성당 가야 해서 못 가요. 연락 바람? 다시 연락해봐 등등의 답장을 몇 차례 보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전화 한번 해봐 너 큰일 난다 이런 협박조는 아닐까 그쵸? 싶기도 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전화해봐라. 네. 응? 화가 난 거죠. 네. 전화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그만큼 자신의 감정이 올라왔다. 화가 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처음에는 나이 차이도 20살 차이가 나니까 네. 존대를 해줬는데 뒤에 보니까 그건 아니 뭐 이런 상태가 되니까 네. 스토킹 당한 여성은 상당히 분노해 있다. 네. 화가 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현장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불안함을 느끼고 분노를 느낀 사람이 묶어놓고 20차례를 결국 이 두 개의 연결점이 그렇죠. 연결점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연결된 건 그런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죽일 생각을 가지고 네.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네. 죽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머릿속으로 계획을 짜서 죽인 네. 이런 게 된.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스토킹의 피해자들의 대응 방식과는 다르잖아요. 네.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폭력을 당하고 그 후에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이거가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스토킹 피해자의 일종의 정당방위적 살인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기간에 빨리 결정을 내리고 빨리 시행에 옮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아, 이건 스토킹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표현을 하게 된 이유도 그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 발생하고 약 한 달 뒤에 최 씨 측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결과 어땠는지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재판에 앞서 검사의 공소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그 안에 있던 최 씨의 범행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도 이 씨가 연락을 해오자 화난 최 씨는 너 우리 집에 올래? 너 죽여버리려고 이 X야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정말 최 씨의 집으로 찾아온 이 씨. 최 씨 진술입니다. 또 만나자는 요구를 하길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문을 닫고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자꾸 안 가서 제가 손을 묶어야 집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씨는 묶으라며 순순히 팔을 뒤로 돌렸고 최 씨는 빨랫줄을 가져와 그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를 의자에 앉게 한 뒤 몸과 발을 차례로 의자에 묶은 최 씨. 그때도 이 씨는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습니다. 혹시 이 씨가 저항할까 몰라 최 씨는 더 강하게 결박했습니다. 그 이후 압박붕대로 눈을 가리고 입까지 테이프로 붙인 뒤 최 씨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이 씨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의자를 질질 끌며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던 이 씨. 최 씨는 그의 등과 어깨를 10여 차례 더 찔렀고 결국 이 씨는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살인한 것은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감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가 조현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실제 최 씨는 사건 3년 전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청, 환시, 공격적 행동, 자극 과민성 등의 증상을 보여왔고 장기간 약물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기 약 한 달 반 전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아 임의로 약을 끊었는데 잘 지내고 있다가 이 씨 때문에 더 예민해졌다고 했습니다. 최 씨 어머니입니다. 아니, 누나 동생 하면서 지내던 이 씨가 한 달에 두 번씩 미용실에 와서 딸이 안 보이면 딸을 찾기도 했어요. 영업이 방해된다며 가라고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씩 웃기만 했고 말을 듣지는 않았어요. 이 씨가 딸을 자꾸 볼고 하면서부터 딸 병세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검사는 상태가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약의 부작용 때문에 임의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투약량의 절반 정도만 복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소한 외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가족들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임의로 약을 끊은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책임이 최 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입니다. 게다가 스토킹을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도 피고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행동이 스토킹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합니다. 저희가 확보한 통신 내역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는 21건뿐이었고 사건 당일 전까지는 전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스토킹은 그 횟수나 빈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끼기에 무섭거나 싫은 정도가 더 중요하다며 이전에도 한번 사망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돌아가라고 했지만 가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때 피고인이 느낀 꺼림칙함과 무서운 감정은 스토킹을 당할 때의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팽팽하게 맞선 검사와 변호사. 과연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니까 이제 최 씨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상태가 평범하진 않았네요. 당시에 조현병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네. 굉장히 크죠. 네. 이 사람이 조현병이었다고 하면은 감안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작은 것만 봐도 굉장히 과하게 해석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 최 씨의 조현병의 정도, 망상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약을 일단 괜찮아졌다 싶어서 스스로 그냥 알아서 임의로 끊었다. 그건 되게 그게 가장 위험. 네. 조현병의 가장 위험한 데가 네. 약을 먹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네. 약을 갑자기 끊었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중간에 뭔가 긴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푹 넘어간 지점이 그렇지. 그 짧은 순간에 그 긴 서사를 조현병의 상태 때문에 이게 훅 만들어냈다 망상으로. 그렇죠.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네. 나를 계속 스토킹을 할 거야. 계속 스토킹할 거야. 나는 어떻게 도망갈 방법이 없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망상 계속 그러다가 아 안 돼 죽여야 되겠어. 보니까 스토킹 당한 여자들은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거 보잖아. 내가 저걸 끝내야 돼. 이런 망상으로 갔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검사 측은 역시나 이제 거의 1년 9개월 1년 동안에 21번 문자 보내고 전화 한 번 한 게 뭐 스토킹이냐 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거 좀 과도하게 해서 공격을 해서 결국 사망케 한 것이니까 형량을 좀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변호사 측은 심신미약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검사의 얘기도 네. 실제로는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아니 객관적 스토킹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렇게 죽였을까? 네. 동기가 없잖아요. 네. 돈을 노린 것도 아니고. 그럼 검사 쪽에서도 그건 인정하는 거잖아요. 심리 상태가 이상하다는 건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스토킹 쪽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거는 고의한 살인이다. 그 고의가 왜 생겼을까? 를 변호인은 보자는 거예요. 네. 왜? 조현병이었기 때문에 네. 작은 거에도 스토킹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는 심신미약 쪽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네. 보는 거죠. 결국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오가다가 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사실 이게 좀 묘해요. 네. 사람을 이렇게 잔혹하게 묶어놓고 죽였다고 하면 당연히 뭐 무기징역까지 가야죠. 네. 근데 그 동기 자체가 동기를 제공한 것은 분명히 이 씨는 맞아요. 네. 근데 그 동기 제공이 스토킹은 아니에요. 쓸 수 있다라고 이 씨 쪽은 제기하는 거고 네. 근데 그게 좀 애매한 상태에 있다는 저는 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죽어야 할 정도까지의 죄를 지었나 그렇죠.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 네. 처벌 받을 정도는 되죠. 네, 처벌은 네. 받을 수 네. 있죠. 받을 정도는 되는데 네. 죽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분명히 경찰이 개입하거나 아니면은 네. 다른 어떤 것이 있었다고 하면 이 씨도 사실은 네. 단념하고 근데 문제는 이 최 씨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네, 약을 갑자기 끊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걸 충분히 감안한 상태라고 보면은 사실 10년은 좀 과했다고 봐요. 저는 한 5년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죽은 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만 네. 이게 조현병에 의한 망상이라고 하면은 이걸 직접 책임져야 될까? 그렇다고 무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신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 10년 정도가 아니라 5년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당방위라든가 아니면 네. 일종의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네. 근데 충분히 법원을 받아들인 거는 이 최 씨가 네. 조현병 상태라는 건 분명히 인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0년이었겠죠. 이게 사실 판결 가지고도 그리고 이 상황에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나눠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만한 사건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의성과 일종의 사고 같은 만남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또 최 씨와 이 씨 양측 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어떻게든 뭐 그런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돌아가신 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명복을 좀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죠, 사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스토킹을 옹호하는 건 네, 아닙니다. 네, 옹호는 아니지만 네. 참 이걸 참 이런 경우가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 씨 이분도 치료를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교도소에서도 형량 어떻게 나오든 치료를 받고도 본인이 했던 이 행동은 계속 남겠네요. 아 또. 그럼요. 분명히 본인이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가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크라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